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지난 7월 10일 날 서귀포 제주도 제주 서귀포에 있었던 일이에요. 바둑을 두던 이 주민이 긴급 체포되는 일이 있었는데 그것도 살인 혐의로 체포되어졌습니다. 60대 A씨랑 50대 B씨가 한 집안에 방을 얻어서 같이 사는 이웃과도 같은데 술을 마시고 바둑을 두다가 말다툼을 하다가 60대 A씨가 흉기를 들어서 이웃을 찔러서 살해를 한 거예요. 여러분 제주 서귀포 그러면 정말로 이 여름에 휴가도 가고 경치 좋고 그런 곳 아니에요? 그런 곳에서 이런 끔찍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또 사건이 벌어졌어요. 이번에는 인천입니다. 인천에 50대 남성이 불구속 입건이 되어졌는데 조사를 받게 되어졌는데 이 남성은 아내와 이 돈 문제로 다투다가 아내가 나를 무시했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라이터에 불을 붙여가지고 달력에 불을 붙여가지고 자기 집에 불을 내버린 거예요. 거실만 일부 태웠습니다만 자기도 연기를 들여마셔가지고 병원 치료를 받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어졌어요. 여러분 이런 예들은요 수두룩합니다. 근데 다 하나같이 좀 어이가 없어요. 근데 이런 사건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공통된 게 뭔지 아십니까? 홧김에. 홧김에 불도 지르고 홧김에 그냥 찔러버리기도 하고 여러분 이토록 컨트롤되지 않는 분노, 통제되지 않는 분노가 이 사회를 집어삼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여러분 지난 주말에 서울 신림동에 있었던 묻지마 흉기 난동 사건 분노에 가득 차서 그 일을 저질렀다 그렇게 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좋죠? 여러분 저는 이런 뉴스를 접할 때마다 그나마 야 우리 손에 총이 없으니까 다행이다. 칼이 있으니까 그렇지 총이 있으면 어떤 끔찍한 일이 벌어질 것인가. 근데 우리 손에는 총도 없고 칼도 없어요. 대신에 우리는 우리 주변의 사람을 말로 조집니다. 말로 죽여버리고 말로 어떻게 다 해버려요. 가족을 죽이고 말로. 끔찍하죠. 미국의 어느 대도시에 경찰 일제에 접수된 사건 기록들을 제가 한번 소개할 텐데 한번 들어보세요. 실제로 경찰 일제입니다. 오후 2시 50분 32세 된 남자가 24세 된 자기 아내와 양말 한 컬레를 놓고 싸우다가 22구경 연발 권총을 꺼내서 아내를 겨누었다. 이게 경찰 기록이. 오후 6시 15분 39세 된 여자와 16세 된 남자아이가 외상으로 식품을 살 수 있느냐 이 문제로 다투었다. 그 남자는 피클병을 여자에게 던졌다. 저녁으로 좀 넘어갑니다. 오후 11시 두 남자들이 42세 된 어떤 남자가 그들의 어머니를 대하는 꼴을 보고 화가 나서 그 남자를 술집에 끌고 가서 권총으로 때렸다. 이게 경찰 일제예요. 온통 뭐죠? 분노로 인한 범죄들. 이 막 끌어넘치는 이 분노를 뭐 어떻게 다스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양말 한 켤레 때문에 권총을 꺼내드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분노 증후군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증후군. 미 정신의학학회에서 이걸 의학용어로 이제 공식 이제 등록을 했는데 분노 증후군. 그러니까 이 분노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감정 전도가 아니고 어떻게 규정을 한 거냐면 분노가 질병이라는 거예요. 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그 분노가 질병으로 등록될 정도라면 이 분노의 질병 반드시 치료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고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 사회가 대한민국이 좀 정상으로 돌아갈 거 아니겠어요? 막 미쳐 돌아가는 세상에 우리도 같이 막 미쳐 돌아가 막 정신을 못 차려 그러면 안 되잖아요. 무더위에 제대로 잠을 못 자고 그래가지고 막 자꾸 짜증이 쌓여요. 막 화가 나요. 막 화가 날 수도 있죠. 무더위 때문에 그런 것인가? 그럼 언제는 여름이 안 더웠나? 다 더웠지. 어쩌면 분노의 질병이 찾아온 것일 수도 있는 거죠. 병든 것일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분노라는 감정이 다 나쁜 것이다, 다 죄다, 그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분명히 의분이라는 게, 의로운 분노라는 게 있잖아요. 예수님도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장사치들로 가득한 것을 보고는 분노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도 인간 속에 희노애락의 감정을 주셨습니다. 거기에 보면 희노가 있잖아요. 노. 분노라는 감정, 그 감정 자체가 죄다, 잘못이다, 그렇게 말하기엔 곤란하죠. 다만 뭐가 문제냐? 통제되지 않는 분노, 컨트롤되지 않는 분노, 이게 언제든지 죄악으로 발전된 가능성이 있다, 그 말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대표적인 사건이죠. 가인의 분노 사건. 사실은 가인의 살해 사건입니다만은 살해 사건 이전에 분노 사건이에요. 자기의 재물이 하나님 앞에 이제 연락되지 않아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기 형제 아벨을 죽인, 다스려지지 않는 이 분노의 전형적인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찾게 되어지죠. 자, 오늘 이 사건을 다시 쭉 우리가 조명해 보면서 내 속에 내재되어 있는, 잠재되어 있는 이 분노 폭발하기 전에 다시 한번 살펴보고 통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1부 2부 때 보니까 그런 표정들이 있더라고요. 야, 오늘 목사님 어떻게 내 마음을 그렇게 꿰뚫어 보시고 나를 위해서 예비된 말씀인 것 같다, 그런 분들 계시죠. 내가 생각하기에 야, 오늘 진짜 나를 위해 하나님이 말씀을 준비해 주신 것 같다, 그런 분들 고개 끄덕끄덕 해보세요. 끄덕끄덕 해보세요. 많은 분들이 반응하고 계시죠. 그렇게 반응해 주셔서 감사한데요, 사실 가만히 계신 분들 있으시잖아요. 그분들이 더 무서운 분들이에요. 그분들은 지금 칼을 가는 쪽이에요. 싹싹 칼을 갈아가지고 뾰족하게 갈아가지고 확 찔러버려요. 여러분, 누구든지 간에 오늘 말씀은 우리 각자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 따라하십시다. 주먹을 풀 때가 되었다. 주먹을 풀 때가 되었다. 한 번 더. 주먹을 풀 때가 되었다. 주먹을 풀 때가 되었다. 감태준 시인의 작품명이에요. 주먹을 풀 때가 되었다. 한번 소개할게요. 주먹을 풀 때가 되었다. 주먹을 불끈 쥐면 돌이 되었다. 부르르 떨면 더 단단해졌다. 주먹 찐 손으로는 티끌을 주울 수 없고 누구한테 꽃을 달아줄 수도 없었다. 중간 생략하고요. 꺼지지 않는 응어리. 그만 털어야지. 지나가지 않는 생도 터는데 나무들 모두 팔을 쳐들고 손은 드는 숲에서 나무 마음을 잃는다. 주먹을 풀 때가 되었다.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분하고 원통하고 주먹을 불끈 쥐면서 복숨을 다짐하는 거, 그게 뭐 인지상정이죠. 주먹을 세게 쥐면 쥘수록 복수를 더 빨리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더욱 세게 쥐면서 몸까지 부르르 떨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주먹 쥔 손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티끌같이 작은 것도 집을 수가 없어요. 시인은 누군가에게 꽃을 달아주고 싶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꽃을 달아주는 건 좋은 일이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의 자녀에게 꽃을 달아주고 싶고 우리 가족에게, 배우자에게 꽃을 달아주고 싶어요, 그렇게 했다고 고백을 해요. 근데 꽃을 달아주는 인생을 살려면 쥔 주먹을 펴야 가능한 거예요. 펼 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을 살피면서 한번 점검해 보십시다. 왜 우리는 이렇게 자주 분노를 할까? 왜 이렇게 화가 가득할까요? 그게 뭐 무슨 꼭 뭐 칼부림을 하는 그런 거 아니어도 왜 이렇게 막 짜증이 있고 화가 가득하고 왜 분노가 가득할까요? 서울대 신경정신과 교수로 있는 정도원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대부분의 분노는 무시당했다라는 마음의 상처 때문에 생긴다, 그렇게 말해요. 무시당했다라는 마음의 상처.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누가 나를 실제로 무시했느냐 안 했냐, 그건 하나도 안 중요해. 내가 그렇게 느끼면 주목을 주는 거예요.
심하면 부르뜰기까지 하는 거예요. 가인이 똑 그랬어요. 일단 겉으로 보면 가인이 드린 이 제사랑 아벨이 드린 제사, 이 예배가 별 차이가 없어 보여요. 2절에 보니까 가인은 농사 짓는 사람이니까 농산물로 이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준비하여 드렸고, 아벨은 양 치는 사람이니까 양의 첫 새끼 그리고 그 기름들을 가지고 와서 요 하나님 앞에 제물로 올려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어떻게 됐느냐 읽어볼까요? 자,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아멘. 여기 보니까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예전 번역으로 말하면 열납하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열납하지 아니하였다. 그건 완곡한 표현입니다만은 좀 심하게 말하면 쳐다도 보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아니, 제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그걸 쳐다도 보지도 않았다. 아, 그럼 속상하죠. 마음이 속상하죠. 상처가 되죠. 아니나 다를까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보세요.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신지라. 그 다음 중요합니다.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어떤 분은 요 대목에서 가인이 그 제사가 열납되지 않는 이유가 피제사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곡식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물론 우리 구약 성경에 주님의 피에 연관되어지는 이 피제사의 전통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요 당시는 피제사의 전통이 생기기 전이에요. 한참 전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인도 나름의 할 도리를 다 했어. 우리 식으로 말하면 주일날 아침에 알람 맞춰놔서 어느 정도 일찍 일어나서 딱 준비해가지고 샤워 딱 하고 머리 딱 빗고 옷 딱 입고 넥타이 메고 이래가지고 성령 찬송을 딱 챙겨서 예배 지각하지 않고 정말로 신실한 자세로 11조 딱 예물 준비해서 그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그 예배가 열납되지 않았다. 마음에 무시당했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얼굴 안색도 변하고 주먹도 쥐게 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누가 나를 무시해서 이게 화가 나든 아니든, 아니면 일이 잘 이게 안 풀려가 막 짜증이 나든 화가 나든, 일단 생긴 이 분노의 감정이라는 것은요, 감정으로만 남아있질 않아요. 그게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요. 강력한 내 몸에 있는 모든 에너지를 다 끌어 당겨가지고는 그게 어떤 에너지? 파괴적인 에너지.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가인이 어떻게 합니까? 아벨을 쳐 죽여버려. 그래서 시편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맥락에서 한번 읽어볼까요? 분을 시작.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분을 그치라고 말합니다. 노를 버리라고 말하고 불평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런 이유가 뭐냐? 악을 만들 뿐이기 때문에 그렇다 말이야. 악을, 악을.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조금 민망하고 참 죄송스럽습니다만은,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 질문에 여러분이 상상하면 대답해 보세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죽이고 싶은 사람 누군가요? 정말로 죽이고 싶은 거 누구였을까요? 만일 하나님이 아벨과 같은 그 당시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가인 눈앞에 있다든지 곁에 있다든지, 그래서 누구를 죽였을까요? 민망해서 이거 그 다음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에이, 목사님, 가인이니까 그랬지, 가인 그 살인자니까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보통 사람은 그렇게 생각 자체를 안 합니다. 천만에. 여러분, 오사카 의과대학에서요 실험한 결과가 있는데요, 개 한 마리, 평범한 개 한 마리입니다. 개 한 마리를 데려다가 4시간 동안 딱 묶어놓고는 잔뜩 약을 올렸어요. 약을. 네, 화를 돋군 거죠. 4시간 동안 잔뜩 화를 돋궜습니다. 그러고 난 후에 개의 이 뇌수액을 딱 뽑아내서 액체를 딱 검출해가지고 딱 검사를 해보니까 그 안에 뭐가 발견되어졌냐면 시안이 발견돼요. 시안. 시안이 뭔지 알죠? 독입니다. 독. 근데 그 양이 얼마냐? 보통에게 80마리를 죽일 수 있는 독이 검출되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 실험 보고서의 결론이 뭐냐? 사람들도
개만 아니라 사람들도 화를 낼 때 독소를 뿜어내게 되어지는데 그때 일어나는 이 생리적인 변화가 신체 조직과 기관에 병적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뭐 이름도 모르는 병들이 그래 많잖아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예요. 이 분노의 독이 주변 사람들을 죽이든 아니면 나를 죽이든, 신림동 사건처럼 주변 사람들을 죽이든 아니면 나를 죽이든. 미국의 작가 맥코트라는 사람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분노하며 원한을 품는 것은 내가 독을 마시고 남이 죽기를 바라는 것 똑같다. 분노, 원한 품는 것은 내가 독을 입에 털어넣고는 남이 죽기를 바라는 것 똑같다, 그 말인 거예요. 그런데 이 분노의 독이 남만 죽입니까? 먼저 나를 죽이죠. 나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이제는 정말 이 접하는 뉴스를 바라봐도 이제는 정말로 주먹을 풀 때가 된 줄 믿습니다. 주먹을 풀어보십시다. 쏟아내는 이 분노의 독으로 주변 사람들을 죽여서는 안 되겠거니와 나를 죽여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자, 그러면 주먹을 풀려면 자신을 돌아봐야 주먹을 풀 수 있다. 따라하십시다. 자신을 돌아보아야, 자신을 돌아보아야 주먹을 풀 수 있다. 주먹을 풀 수 있다. 오늘 가인이 제사가 거절된 것이 기분 나쁠 수 있죠. 그죠? 화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먹도 좀 쥘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분노라는 감정이 거기서 그치지 않고 행동으로 옮겨진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살인이라는 행동으로 옮겨지는데 이렇게 옮겨지는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 모든 원인을 밖에서 찾았기 때문에. 가인이 첫 번째로 누구에게 원인을 물었겠어요? 하나님이죠. 하나님 너무 심하다는 거야. 하나님 어떻게 내게 이럴 수 있냐는 거예요. 내가 할 도리 다 했는데 왜 나를 부당하게 대우하느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원인을 밖에서 찾았습니다. 그러면 가인이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최고 강도의 불만 표출이 어떤 방법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는 방법일까요? 내가 화났다고 입을 다무는 거죠. 입을 꾹 다물고 있는 거예요. 오늘 7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가 왜 연락되지 않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거든요. 이렇게 말하면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라고 설명을 다 해줬어요. 그런데도 가인은 대답이 없어. 반응도 없어. 입을 꾹 다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싸움을 하는 경우에도 보면 한쪽 입을 꼭 다물고 있죠. 꼭 다물고 이렇게 딱. 했네 부부싸움 때. 지금 입 다물고 있네. 입을 다물었다. 이 무슨 뜻이죠? 당신이 문제라는 거예요. 말은 안 하고 있고 입을 다물고 당신이 문제라는, 나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당신이 문제라는 걸 온몸으로 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어서 구절에 보면 하나님이 네 아우 아벨이 어딨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가인이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대답을 해도 아주 퉁명스럽게, 핵심이 뭐예요? 나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하나님 당신이 문제입니다. 문제의 원인을 밖에서 찾았어요. 또 하나 문제의 원인을 밖에서 찾았는데 누구에서 찾았냐? 아벨에게서. 여전히 밖에서. 아벨, 네가 화근이라는 게, 네가 하나님 꼬드겼다라는 거예요. 내 제사가 거절되도록 네가 뭐 어떻게 한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8절에 보면 이렇게 한번 볼까요? 8절 가인이 시작.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여기 보면 말하고 라고 말하는데 이 말했다는 게 뭘 말했느냐, 고대 번역본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말하고 대신에 우리가 들로 나가자 라고 말했다. 들로 나가자, 이 말은 뭐예요? 계획된 살인이라는 거예요. 계획범이라는 거죠. 불러낸 거예요. 자,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쭉 살펴보니까, 우리가 객관적으로 이 사건을 보니까 누구에게 문제였나요? 성경은 누가 문제였다고 고발하나요? 오늘 이게 창세기 4장의 사건인데 한참 넘어와서 신약에 히브리서는 뭐라고 고발을 하는지 읽어볼까요? 자, 히브리서 11장 믿음으로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아멘. 결국은
제물로 양을 드렸냐 곡식을 드렸냐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제물의 종류가 문제가 아니에요.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문제였던 거죠. 그 사람 아벨은 믿음으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지만 가인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을 반증하죠. 자,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지금 이 가인의 제사가 거절된 원인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저 밖에 있는 겁니까? 가인 안에 있는 겁니까? 저 밖에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아벨이 하나님 꼬드겨가지고 그런 겁니까? 아니면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것입니까? 자기 자신에게. 내가 왜 이처럼 막 화를 내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언제나 자기 합리화가 아주 능숙능란한 사람이니까 이런저런 이유를 다 열 손가락 가득하도록 찾아낼 수가 있어요. 둘러댈 수 있어요.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실은 그게 내 문제야. 내 문제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또 살살 하잖아 봐. 인정을 안 해. 인정을. 사실 가인은요, 문제의 원인을 자기 자신에게서 찾을 용기도 없었던 거예요, 사실은. 밖으로 화살을 돌려대면서 비겁하게 돌 들어가지고 동생을 쳐 죽을 지경전.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없었던 거예요. 비겁한 사람인 거죠. 쪼다죠. 자기 자신을 못 보니까. 그래서 심리학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가인 콤플렉스라고. 그러므로 자꾸 밖에서 원인을 찾는 사람은 콤플렉스가 많은 사람이에요. 자격지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더 나아가서 자기 자신에게 정직할 만한 그런 용기조차가 없는 참 못난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 화를 내도요 꼭 어떻게 내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낼까? 누구에게 낼까요? 약자에게. 약한 사람. 주로 누구? 약한 사람 누구? 우리 집에 애들한테. 집에 애들이 약자잖아요. 아내에게, 가족에게. 뚜껑 열려 확. 그러면 이게 뭐 갑자기 왜 이런지 이유도 몰라요. 그러고 나면 약자에게 퍼붓고 나면 그러면 이 상황이 벌어지고 나면 억울한 사람이 생기잖아요. 억울한 사람이 생긴단 말은 마음으로 적이 생기는, 같은 집안에 같이 살아도 마음으로 적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상대는 지금 힘이 없으니까 그걸 당해주지만 마음에 화가 한이 자꾸 쌓여요. 왜 이러냐고 나를. 나중에는 어떻게 될까요? 상대해주지 않죠. 조금 더 힘이 생기면 거부하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원래 화를 막 쏟아부었던 사람 더 외로워하죠. 그리고 또 외롭다고 왜 나를 안 알아주냐고 또 더 큰 분노로 막 표출시켜 사람 꼴이 아주 이상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영화 빠삐용 보신 적 있나요? 좀 연세가 있는 분들은 기억나실 거예요. 빠삐용, 그러니까 새로 줄무늬 죄수복 입고 주인공이 나오죠. 그 주인공 빠삐용 말고 그 옆에 또 다른 주인공이 있는데 그 주인공 역할을 더스틴 호프만이 했어요. 그 더스틴 호프만이 빠삐용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네가 아무리 탈출에 성공한다 해도 네 마음의 감옥에서 탈출하지 않으면 넌 여전히 감옥 속에 갇혀 있는 것이다. 다시요. 네가 아무리 탈출에 성공한다 해도 내 마음에, 네 마음의 감옥 속에 탈출하지 않으면 넌 여전히 감옥 속에 갇혀 있는 것이다. 여러분, 사람이요, 사람을 사랑하는 것보다 미워하는 것이 훨씬 더 에너지가 많이 들어요. 주먹을 푸는 것은요, 나를 사로잡고 있는 이 감옥에서부터 나를 해방시키는 거예요. 나를 탈출시키는 거예요. 나 자신에게 베푸는 가장 최고의 선물이에요. 최고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탈무드에는 가장 힘센 사람이 누구냐라고 묻죠. 그렇게 묻습니다. 힘센 사람이 누구냐? 대답을 합니다. 자기를 이기는 자. 주먹을 푸는 자는 자기를 이기는 가장 힘센 사람, 강한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잠언 16장에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린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늘 남 핑계대고 막 비겁하게 다른 데서 문제의 원인을 찾는 그런 쪼다 같은 인생이 아니라 자기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정직하게 보면서 다스릴 줄 아는 용사 같은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또 하나 비결이 있어요. 따라 하십시다. 저주는 것도, 저주는 것도 승리하는 방법이다. 승리하는 방법이다. 그럼 잘 아셔야 된다. 지는 것하고 저주는 것은 달라요. 지는 것은 힘이 없어서 지는 것이니까 분한 생각이 들죠. 저주는 것은 이길 능력과 힘이 충분해요. 그런데 스스로 양보하는 거니까 마음에 상처가 없어요. 오히려 상대를 일어나게 해준 것이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자부심이 생겨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주려고 마음을 먹으면 쥔 주먹을 풀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승부의 세계는 이기는 자가 있고 지는 자가 있잖아요. 이기는 자와 또 지는 자가 있어요. 그런데 저주는 승부가 있다는 걸 아십니까? 대화도, 부부간의 대화도 이기는 대화가 있고 지는 대화가 있는데 저주는 대화가 있다는 걸 아세요? 그래서 컨설턴트 박성재라는 사람이 책을 썼어요. 이렇게 저주는 대화. 근데 저주는 대화 저 책의 부제에 뭐라고 적어놨냐면 대화의 승부에서 이기면 승리감을 얻지만 저주면 사람을 얻는다. 여러분 우리 삶에도 저줬는데 이기게 되는 그런 케이스가 많죠. 예를 들면 아버지하고 하고 이제 아들하고 씨름을 해. 씨름을 하는데 아들이 이겨. 꼬맹이가 이겨. 왜 이기죠? 아버지가 저줬으니까. 엄마랑 딸이 숨바꼭질을 해요. 근데 이제 엄마가 숨는데 말이에요. 자기 옷자락을, 치마 옷자락을 슬쩍 내 보여줘요. 잡혀줘요. 진 것이 아니라 저준 거죠. 그렇게 저주면서 아이들의 성장을 이끌어내는 거예요. 얍복 강변에서 야곱에게 하나님이 하신 게 그거잖아요. 하나님이 이제 얍복 강변에서 야곱과 이제 하나님의 사랑과 막 겨루어 이깁니다. 뭐 싸웁니다. 자, 누가 이겼는가 한번 볼까요? 자, 누가 이겼는가? 자, 얍복 강변에서 야곱과 하나님의 사람의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미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저게 보세요. 겨루어 이겼다. 겨루어 이겼다. 근데 막상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도 아니야, 천사도 아니야. 뚜껑 열고 보니까 이게 하나님인 거예요. 그걸 알고 야곱이 막 벌벌벌 떨죠. 떨면서 뭐라고 말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부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었더라. 이게 무슨 일일까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이길 수 있어요? 답은 간단해요. 하나님이 저주신 거죠. 하나님이 저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저주시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하나님이 저주시는 것, 은혜라고 부르죠. 자격이 없는데 받게 하세요. 누릴 수 없는데 누리게 하세요. 그게 은혜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멸망치 않고 여기까지 오게 되어졌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저주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 얼마든지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저주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피를 흘려주셔서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죠. 이걸 제대로 알면 주목을 풀 수가 있는 거예요. 더욱이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저주시면서 우리더러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 보고 너희는 세상에 소금이니. 여러분, 설탕은 자기 맛을 냅니다. 그러나 소금은 녹여져서 스며들어가서 남의 맛을 내게 해주죠. 이길 수 있지만 저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쟁이들이 그리스도인의 맛을 내게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나이 먹어 들어간다는 것, 우리가 신앙 안에서 성숙되어져 간다는 것, 이기며 사는 기쁨보다 저주며 사는 행복을 깨닫는 것, 이게 성숙이에요. 저주면서 사는 행복.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어떤 모임에서 한 번씩 뭐 이렇게 건배사를 외칠 때도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음료잔이나 빈잔, 물잔을 들어서라도 이렇게 한번 이렇게 건배사를 외칠 때가 있어요. 그때 당신 멋져 그렇게 외쳐보면 어떨까 생각되어져요. 당이 어떻게 되냐? 당당하고 신나고 멋지게 살되 가끔은 져주자. 괜찮나요? 야, 건배사까지 설교 때 다 가르쳐준다. 야, 당신 멋져 당당하고 신나고 멋지게 살되 가끔은 져주자. 한번 외쳐볼까요? 당신 멋져. 당신 멋져. 당신 멋져. 자, 그런데 당신 멋져 아무리 외쳐도 화가 안 풀린다. 나는 진짜 천분을 한다 속에서. 막 어떻게 해야 돼요? 화를 내야 되지. 안 그러면 이게 진짜 병이 돼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화를 내느냐? 따라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토해내야 한다. 토해내야 한다. 한 번 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토해내야 된다. 토해내야 한다. 토해낸다라는 말이 정말 적합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싸그리 그냥 다 토해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분노를 다스린다고 해서 무조건 참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무조건 어떤 주먹을 풀어야 된다 이런 의무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억지로 분노를 풀려고 하면 오히려 알 수 없는 우울감이 들기도 합니다. 어쩌면 더 큰 분노가 찾아와서 정말로 폭발하게 될지도 몰라요. 성경도 무턱대고 분노를 참으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이런 대목이 있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이 말은 뭐예요? 분을 낼 수 있다는 걸 전제하는 거잖아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아라. 분을 낼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는 거잖아요. 그런데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야 되는 이유, 그 이유가 중요합니다. 그 다음 절에 설명을 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요것 때문에. 요것 때문에. 자, 시작.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근데 가인은 헷가닥 넘어갔어요. 안색이 변했잖아요. 분했잖아요. 주먹을 쥐었죠. 바로 떨었을 거예요. 그런 가인에게 7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보세요.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 엎드려 있다라고 얘기한 걸로 봐서 뭔가 죄를 의인화해서 지금 은유적으로 표현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럼 죄가 뭐냐는 거죠? 죄. 단순히 죄. 아니죠. 마귀를 의미합니다. 죄를 짓도록 우리를 부추기는 충동질하는 이 마귀. 마귀가 문 앞에 엎드려 있다. 그럼 이 문, 어떤 문일까요? 어떤 문? 마음의 문이죠. 마귀가 우리의 마음 문 앞에 엎드려 있다. 엎드려 있다 이 말은 뭐예요? 잠복하고 있다. 딱 잠복 엎드려서 그렇게 딱 있다가 사람이 마음의 분노를 확 터뜨리기만 딱 기다렸다가 그때 어떻게 쑥 들어가려고 딱 기다리는 거죠. 기다려서 그 속에 쑥 들어가서 돌풍을 일으키려고 노리고 있다 그 말인 거예요. 여기에 가인이 넘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아벨을 쳐 죽여버려.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로 화가 나면 화를 내긴 내야 합니다. 화를 내긴 내는데 결과에 따른 책임은 우리가 져야 돼요. 화를 낼 수는 있지만 아무렇게나 화낼 권리는 우리에 없어요. 반드시 구분해야 돼요. 두 가지를 구분해야 돼요. 장소를 구분하고 대상을 구분해야 돼요. 세상에 화를 내도 가장 안전한 장소, 마귀가 딱 엎드려서 딱 찬스를 보고 뭐 잠복을 하든 엎드리든 아무 상관이 없이 마음껏 터뜨려도 되는 안전한 장소가 있습니다. 어딥니까? 여러분의 가정 아닙니다. 여러분의 직장, 사회, 묻지마 이런 거 아닙니다. 세상에서 내가 무슨 화를 다 토해내도 다 받아주시는 그 대상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아래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 아래서 다 토해내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에게 져주시는 주님 앞에 다 뱉어내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요, 우리에게 금녀 성령님께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 감사해요. 마음껏 마음속에 있는 막 찢기 들잖아요. 바닥에 있는 찢기까지도 다 해가지고 다 쏟아내는 거예요. 저도 지난 한 주간에 참 복잡한 일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난 금요일 밤에 이거는 제가 찬양 인도하고 기도를 인도하면서 마음에 있는 것들 다 해가 막 다
집어던지니까,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만일에 생각해 보세요. 가인이 하나님 앞에 입을 다물지 않고 물어봤더라면 어땠을까요? 토해놨더라면 어땠을까요? 뭐 예를 들면 하나님 왜 나의 재물을 받지 않으셨습니까? 내 예배는 왜 받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토해냈으면 어땠을까요? 아마 성경의 기록이 달라졌을지도 몰라요. 근데 가인은 토해내야 될 하나님 앞에서는 입을 꾹 다물고 사람 앞에 분노를 토해놨다는 거예요. 이게 이상한 원리예요. 이상하게 분을 품고 있는 사람은요, 이 특징이 뭐냐면 겹겹이 자기를 꽁꽁꽁꽁 닫아요. 그래서 십자가 앞에 나오지 않아요. 기도로 자리로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부탁드려요. 내 영혼이 살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억지로라도 나 자신을 처복종시켜서 십자가 앞에 무릎 꿇릴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럴 수 있는 자리, 금요일 밤에 다들 어디 가 계십니까? 다들 금요일 밤에 금요 성령 집회 이런 자리에 나와서 기도로 피 묻은 십자가 앞에 다 토해내는 거예요. 그 우리 영혼이 맑아져야 돼요. 그래야 이 세상을 살아갈 정신이 있지.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우리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아예 불완전하고 제약된 세상 속에 살다 보면 뭐 화 한 번 안 내고 살 수가 있나? 그럼 뭐 등신처럼 살아는 말인가? 세상이 우리를 얼마나 만만하게 볼겠냐고. 가만두지 않을 텐데, 우습게 여길 텐데, 성질 나면 한번 촥 성질도 부리고 내가 살아있다는 걸 보여주고 그래야 무시하지 않고 나를 밟지 않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어쩜 맞아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예수님이 분노하신 경우에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이 무시되어질 때 그때 분노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내 뜻이 무시당하면 분노를 해요. 하나님 나라나 뭐 하나님의 교회가 무시당해도 아무 느낌도 없고 뭐 자존심도 상하지도 않고. 반면에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자기를 잡으러 온 사람들, 그들을 향해서 완전 숙맥처럼 잡혀가셨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칼을 빼들고 뭐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칼집에 칼을 집어넣으라고 말하면서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여러분 이제 주먹을 풀 때가 되었습니다. 이거 안 되면 예수 믿는 자로 살기도 어렵고 우리 가정도 이 사회도 미쳐 돌아가는 세상 속에 지켜내기가 힘들 거예요. 근데 문제의 원인을 언제나 자꾸 밖에서 찾으면 쥔 주먹을 풀 수가 없어요. 정직하게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져주는 것도 승리의 또 다른 방법이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도 정화 합닥지가 난다. 정말 내가 너무 화나서 어떻게 못한다. 어떻게 해야 돼요? 십자가 앞에 나와 다 토해내도 안전한 주님 앞에 다 끄집어낼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